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B급 TV의 브루스입니다. 2020년 베스트 3 가짓을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요. 생각해보니까 이 생각이 재밌더라고요. 내가 뭘 가장 재밌게 썼지? 가장 잘 쓰고 있지? 그 생각을 하는 게좀 재밌었는데, 반대로 가장 못 쓰고 있는 건 뭐야? 내가 질러놓고 이건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, 이런 워스트 3를 한번 뽑아봤어요. 그거 말씀드릴게요. 가장 안 쓰고 있는 거. 쓸것 같았지만 그냥 처박아두고 있는 거. 베스트가 아니고 워스트 3를 꼽아봤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요 녀석이에요. 뱀부 잉크펜. 여러분들한테도 소개시켜드렸었는데, 지난번에 윙 말씀드릴 때 윙이 터치펜이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, 윙과 호환되는 펜이 이 뱀부 잉크펜으로 꽤 괜찮게, 생각보다는 쓸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결국에는 이 조합은 잘안 쓰게 돼요. 물론 이제 윙이 지금 폴드한테 약간 밀려가지고 세컨펀으로 전략하는 게 크겠죠. 갤럭시 폴드에도 쓸수 있는 터치펜, 2인1으로 된거 소개시켜드렸잖아요. 한쪽은 수성펜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터치펜으로 되어 있는 거. 그거 하나면 사실 이것도 다쓸수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냥 안 쓰게 되더라고요. 사실 여기에 되는 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려 보려고 산 건데, 꽤 비싸요. 이거 한 5만원도 나는 펜인데 결국에는 안 쓰고 처박혀 있습니다. 그렇다고 펜 자체가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제가 뭐 서피스, MS 서피스 같은 걸 쓰고 있다면 이 녀석까지 같이 되니까 쓰고 있겠죠. 잘 쓰고 있을 텐데, 지금은 세컨폰에만 되는 한정적인 또 터치펜이다 보니까 잘안 쓰고 있어서 워스트 첫 번째로 뽑았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베스트에도 가장 잘 쓰고 있는 카메라, 잘 샀다고 생각하는 카메라로 여러분들한테 캐논 G5X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. 자, 이번에는 워스트에도 카메라가 한대 있어요.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.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린다 하면서 아마 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, 그만큼 안 쓰고 있어서 그래요. 제가 오즈모 포켓을 썼었거든요. 오즈모 포켓을 쓰다가 작년 이맘때 팔았어요. 잘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, 신기해서 좀 써보려고 하는데 화각이나 조작이나 이런 게좀 아쉬워서 안 쓰고, 그때 마침 이게 나왔어요. 피미에서. 그러니까 피미라는 브랜드, 이게 뭐냐면 샤오미의 산하 브랜드 중 하나인데, 중국에서 이제 드론 전문 브랜드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떨림 방지라든가 이런 기술이 나쁘지 않아요. 그래서 그 FIMI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팜이라는 오즈모 포켓 대항마죠. 쉽게 보면 생긴 것도 거의 똑같이 생겼고. 그래서 이 녀석을 샀었는데, 역시나 결국 안 쓰게 되더라고요. 이게 아마 코로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런 카메라들이 좀 아웃도어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찍는 용도로 샀는데,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잘안 쓰는 것도 있고, 그것보다도 그냥 이거 꺼내드는 자체에 대한 니즈가 별로 없어요. 제가 이거 샀을 때는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어디 가서나 좀 작게 찍을 수 있겠다, 그다음에 뭐 이런 데다가 이제 가방에다 부착해가지고 다니면서 찍을 수 있겠다,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잘 쓰겠다 싶었는데, 그 니즈 자체가 별로 없더라고요. 그냥 웬만하면 스마트폰과, 또 제가 카메라들이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. 만약에 제가 카메라가 없다면 일부러 다 없애버리고 이거 써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좀쓸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뭐 4K 촬영도 되고 손떨림 방지도 나쁘지 않고 화각도 괜찮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손에 안 가는, 그래서 가지고는 다니지만 거의 꺼내지 않는. 그래서 제가 이걸로 찍은 영상이 한 지금까지 1년 정도 동안 20개 정도 될까 말까 한그 정도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. 피미팜, 이게 두 번째 워스트. 자, 세 번째 워스트는, 뭐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 가지고 가장 내가 못 쓰고 있는 거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못 쓰고 있다기보다 욕 먹고 있는 거. 이거 샀다고 욕 먹고 있는 게 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는데 진짜 욕 먹고 있는 제품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. 신발 보거나. 제가 이제 신발을, 이 스니커즈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 맛도 있잖아요. 꼭 신는 맛뿐만 아니라 보는 맛도 있어서 이런 신발 보관함을 사서 이렇게 좀 갖고 있는데, 예상이 되시죠? 와이프한테 엄청 욕 먹고 있는 제품입니다. 말씀드렸지, 저는 되게 만족해요. 이렇게 넣어놓고 마치 내 새끼들처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, 그렇게 사실 공간을 많이 차지하거나 이렇지 않아요. 얇게 벽에다 붙여놓는 거니까 그냥 가구 중 하나처럼 이렇게 생각되면서 신발도 볼수 있고 하고 좋은데, 와이프 눈에는 흔한 그 남자들처럼 쓸데없는 거 샀다 이거죠. 괜히 이런 거 사가지고 지금 부피만 차지하고 이상하게 눈에 계속 걸리는 거죠. 볼 때마다. 뭐 한다고 이렇게 사가지고 신발을 이렇게 모으고 있느냐. 약간 저는 인정하는 게 뭐냐면,
이걸 사니까 괜히 이렇게 여기도 지금 빈칸 하나 있는데 빈칸을 채우고 싶어지잖아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신발을 사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해요. 그거는 인정. 아, 어쨌든 그런 게 싫은 거죠. 그래서 볼 때마다 잔소리 듣고 욕먹고 있는 제품, 이 신발 보관함입니다. 이게 워스트 마지막, 워스트 3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제품이 될 것 같아요. 요거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하죠. 잘 쓰고는 있는데 욕먹는 제품. 그만 사야겠어요. 이제 신발 보관함은 이제 그만 사고 이 안에서만 조금 취미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스니커즈도 또 소개시켜드리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이렇게 워스트 3 세 개를 꼽아봤어요. 다시 말씀드리면 밴브 터치펜, 그다음에 피미팜. 아, 피미팜 요거는 잘 쓸 것 같은데 팔까 말까를 계속 고민하게 만든 녀석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발 보관함이었습니다. 저의 2020년에 샀지만 가장 안 쓰는 제품은 이것들인 것 같아요. 네. 여러분들의 워스트는 어떤 제품인가요? 네. 이상 B급TV의 브루스였습니다.